때까지 배우신 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유전자예요. 네. 우리의 유전자는 직접적으로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자, 힘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받는 힘은 무슨 힘? 생체 전자파다. 이 생체 전자파가 어떤 파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알파파가 되면 이 유전자는 아주 행복하고 회복합니다. 베타파, 감마파가 되면 유전자는 혼란이 일어나고 망가지고 변질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유지해야 돼. 자, 그런데 생체 전자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예요? 뇌파예요. 자, 뇌파는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뇌, 무엇이 들어가야 알파파가 돼? 이걸 또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뇌에는 뭐가 들어가요? 뜻이 들어갑니다. 뜻에는 어떤 뜻이 있어요? 예, 긍정적인 뜻이 있고 그 반대로 부정적인 뜻이 있어요. 예.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 거짓말을 해야지. 그러면 알파파는 망가져버려. 아시겠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거짓, 부정적인 생각, 이것은 그런 거짓 반대는 뭐예요? 네? 진실, 진. 그 다음에 선, 미. 여기 거짓하고 함께 가는 것은 악한 마음이야. 선의 반대, 아름다움의 반대는 뭐예요? 더러움. 그 다음에 이쪽에는 무조건적 사랑. 이쪽에는 뭐예요? 조건적이다. 왜? 조건적 사랑을 내가 그 뜻을 품고 있으면, 왜 거짓말을 하게 돼? 이 조건적 사랑은 뭐니까? 이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기적이니까 나한테 이롭게만 말하고 싶어. 그렇죠? 그런 생각만 잡고. 그리고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에서 이런 거짓말이 나오고, 예, 두려움이 나오고, 위선이 나오고, 그렇죠. 악한 마음이 나오고. 예.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의 마음은 결국은 무엇으로부터 온다? 예? 악령. 예. 또는 잡신.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은 성령의 마음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정신님. 이렇게. 요걸 잘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이때까지 요거를 제가 강의해 드리려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선택할 것이냐, 악령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유전자의 상태가 영향을 받고 변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하여 무슨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령과 악령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영적 힘을 선택을 해서 해야지. 휘둘리면 안 돼. 사로잡히면 안 돼. 왜 이렇게 선택이 필요하냐 하면, 여기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이 무조건적 사랑을 은혜, 혹은 아가페, 또는 이것 무한한 사랑이다. 무한한 사랑, 혹은 절대적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무한하고 절대적이며 은혜로운 이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겉으로 나타나는 확실한 차이점은 뭘까요? 이 무조건적 사랑에는 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해도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무조건적 사랑. 그러면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내가 화를 내거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 내지 않고 성내지 않는다. 네. 예. 성내지 않는 사람. 예.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비춰주는 햇빛 같은 사람. 예. 차별을 하지 않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랑은 진짜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사랑이 아니고 조건적 사랑으로 탁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두려워져요. 왜? 내가 말 잘 들어야만 사랑하니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열받아서 성내. 아시겠죠? 성내지 않는 사람. 참,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통해서 그러면 박사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맨날 열받아서 성내던데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질을 진짜 하나님의 성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와서 십자가도 보고 고린도전서 13장도 보고 그러면서도 자꾸 구약 쪽이 그게 하나님의 성질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왜 약이라고 그럴까? 구약 신 뭐예요? 약 그 약이 뭐예요? 그 약은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약속을 구약 성경에서는 언약이라는 말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들 언약이라고 그러고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언약들을 약속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준 언약, 그건 구약에서 언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약속으로 이제 단어가 조금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 그래서 구약이란 건 무슨 말이에요? 옛날 약속. 그 옛날하고 요즘하고 그 시대가 뭘 기준으로 바뀌어요? 네, 십자가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바뀌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는 거. 그를 옛날 약속. 구약이라고 그래요. 그 구약도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 보면 약속한 거 별로 안 보이는데. 구약 보면 뭐 율법이 있고 그렇죠. 율법 열어보면 뭐밖에 없어요? 맨날 뭐 하라, 하지 말라, 명령밖에 안 보여. 그 명령이 뭐 약속이에요? 네? 신약에는, 네? 신약에도 명령이 있는데, 명령 중에 제일 힘든 명령이 뭐 무슨 명령이에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게 명령이라면 저는 그리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 신약에 있는 명령은 거창한 명령입니다. 그건 제가 보면요, 난 안 되는데. 그러면, 자, 여러분. 명령을 갖다가 왜? 그 명령이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명령처럼 보이지만 다 뭐다? 그게 약속이다. 예. 네. 네.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너무너무 사랑해.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엄마는 아기한테 명령합니다. 아기야, 젖 먹어라. 아기는 젖을 어디서 먹는지도 몰라.
애기야, 젖 먹어라. 젖 먹을 줄 알아요, 몰라요? 어디서 젖이 나온지 몰라. 애기는 태어난 지 3일, 4일밖에 안 돼.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젖꼭지를 아기 입에다가 갖다 대줘야 돼요. 그러니까 젖 먹어라 라는 명령은 엄마가 젖 먹여줄게 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명령과 명령은 바로 무엇이다?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안 돼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명원수를 사랑해야 돼. 안 하기만 안 해봐. 확 지옥으로 보내버릴 테니까 알아서 원수를 사랑해. 그러면 저는 하나님 못 믿어. 저는 그날 부로 어떻게 하게? 사표 써서 저는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구야, 너는 누가 너에게 해를 끼치고 너를 사기치고 배신하면 너는 미워서 기가 뭐요? 막혀서 유전자 다 꺼져서 죽지. 너는 내가 필요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을 그 생명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왜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받으면 원수가 용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생명을 받아라. 그 말은 엄마가 아기한테 뭐요? 젖 먹어라. 생명은 생명의 젖을 먹어라. 내가 생명의 젖을 젖꼭지를 상군이 입에 물려줄 테니까 너는 빨기만 하면 된단다. 내가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다 약속이다. 약속과 명령, 명령과 약속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거를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안에는 명령이 없어요. 아시겠죠? 사랑 안에는 다 약속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시는 분이 되는 거야. 왜? 우리에게 섬기시는 분이 명령합니까? 아니요.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 내가 너에게 다 어떻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인자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아니고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왔다. 여러분,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섬기는 것이 너무 좋은 게 명령하고 이래라 저래라 갑질하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갑질하는 하나님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 섬기는 사랑. 섬기는 사랑 안에서는 명령이 바로 무엇이다? 약속이다. 박수 잘 치면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명령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야. 아, 예. 지우가 진짜 제일 좋아해. 예. 지우가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엄마 명령을 그동안 너무 많이 들었어. 아니야? 그래서 엄마가 뉴스타트 하고부터는 명령보다는 약속, 자꾸 명령을 약속으로 바꿔가는 거야. 그래서 맨날 여러분 아빠가 상구야, 아빠가 이거 해줄게. 응? 또 내일 되면 아빠가 또 상구야, 아빠가 이것도 해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런 약속의 하나님, 명령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항상 두려워집니다. 아시겠죠? 명령을 내가 준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혼내겠지. 라고 자동적으로, 조건적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거죠. 아, 약속의 하나님. 이야, 그렇구나. 여러분이 이러고 마음속으로 박수가 나오고 그럴 때 생명을 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네. 지우만한 애들을 데리고 오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있는데 주로 강의에 안 들어옵니다. 강의에 들어와도 그림이나 그리고, 예. 우리 지우는 어른들보다 더 강의 열심히 들어. 아시겠죠? 박수 더 열심히 치고, 예. 예. 저는 기특했을 것이에요. 예. 그래서 지우는 박수를 손으로 안 칩니다. 여러분 손으로 치지만 지우는 이렇게 쳐요. 온 몸으로 치다. 그 지우처럼 박수만 치면 낫는다고요. 자. 약속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와서 내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이 안 생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아들을 만들라고 했는데, 안 만들어지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처벌로도, 세상에. 누가 첩이 전화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아시겠죠? 아들. 근데 하나님이 또 왔어. 아들 낳고 난 뒤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아들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만들 때. 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는 네가 꾀를 부려서 만들었는데 불과했다. 내가 아들을 줄 거야. 그래서 아들 줘요, 안 줘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이삭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약속의 아들이라 그래요. 약속의 자녀.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 인간은 그 얘기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약속을 할 때마다 자꾸 뭐로 오해를 한다? 명령으로 오해를 한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다 명령입니다. 그 명령, 모든 율법들을 다 모아서 요약해서 열 가지로 딱 해놓은 걸 뭐라 그래요? 십계명. 명, 그것도 명령이라는 명자예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말은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그리고 그게 나올 때마다 다 뭐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두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한테 줬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보관하는 궤를 만들어라. 그 궤의 이름이 뭐게? 언약궤예요. 언약을 보관하는. 하나님이 내가 꼭 지킬 거야 라는 약속. 그거를 보관하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무조건 이런 은혜라고 부르고 아가페 무한한 사랑, 절대적 사랑, 이라고 부르는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요? 자유를 줍니다. 뭐 할 자유를 줘?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성령과 뭐예요? 악령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다. 아시겠죠? 이거는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악령은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악령이에요. 이 악령은 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벌 줘야 된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만 뭐예요? 해. 안 하면 혼낼 거야. 그것이 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악령은 인간들을 어떻게 취급해요? 자기 뜻대로 안 하면 벌 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강제적이야. 강제적. 아시겠죠? 그래서 강제적이다라는 말은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는다. 여러분이 자 제가 말씀드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 다 성령을 선택하고 싶죠,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게? 내가 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해도 그게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되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 배우는 게 뭐가 옳다고 배워?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배우잖아요. 그런 자식은 혼내줘야 돼.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 예를 들어서 세월호 선장 그 자식은 뭐요? 죽여야 돼. 당연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세월호 선장은 용서해야 돼. 뭘 그런 새끼를 용서를... 여러분, 우리는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하고 뭐예요? 거리가 어떻게? 굉장히 멀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조건적 사랑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무엇과 무엇 차이로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자, 그래서 왜 여러분이 성령을 선택하기가 그렇게 힘들까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악령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안 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꽉 사로잡고 있어서 우리가 그 빠져나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못해요. 못 빠져나가. 예. 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영적, 악령의 영적인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다. 예.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갈래요? 예? 네?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가냐? 나를 이 악령 조건적 생각으로부터 자유스럽게 해방할 수 시킬 수 있는 악령보다 더 큰 힘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악령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다. 제가 그 우리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할 때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나 항상 성령 쪽을 선택하고 기도하고 나중에는 뭐예요? 잠이 하도 안 오니까 예,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만큼 성령에게만 집중하면 드디어 성령이 악령 보고 어떻게 해요? 너는 이제 얘를 놔줘라. 그럴 때 내가 야, 예, 그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친구를, 그 원수를, 와, 용서가. 그러므로서 저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예, 네, 악령으로부터의 자유. 악령이 내게 줬던 분노로부터의 자유. 악령이 내게 퍼붓고 있던 증오심으로부터의 자유. 와, 이게 놀라운 얘기다, 이면. 여러분. 내가 인간으로서 한 상대방을 미워할 때 우리는 뭐도록 미워한다 그래요? 죽도록. 죽도록 미워하면 죽어요. 죽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기가 싫어. 그걸 용서를 하면 내가 살 텐데, 그거 용서하기가 싫어. 그러니 우리는, 악령에 씐 사람들이야. 네. 그래서 아무런 일 없을 때는 착한 것 같아도 일만 딱 발생하면 뭐예요?
아무리 착하게 왔다 갔다 했어도, 아,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구나. 그러면, 잡신이 돼버린다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끝에는 어떻게까지 해요? 죽어버려. 내가 나를 죽여버려. 그만큼 죽도록 미워하는 거야. 그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아, 나는 지금부터는 누구의 사람이 되겠다? 아, 성령의 사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악착같이 선택해야 돼요. 자. 근데 이 선택이 정말 잘 안 되는 이유는 이 악령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을 쑥스럽게 만들어요. 내가 노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 요즘 막 센터가 막 분위기가 확 좋아졌습니다. 예. 목사님, 그냥,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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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이렇게 하면요, 우리 목사님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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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는 설교 10번 한 것보다 더 나아요. 왜? 그게 지금, 아, 우리 목사님은 지금 뭐가 충만해졌다는 거요? 성령이, 이야, 이게, 예? 우리, 또 목사님은 어저께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울산에 제가 가서 강의할 때는 한쪽 귀로도 한쪽 귀로 흘러버렸는데 와서 들어오니까 주먹이 뭐예요? 불끈불끈 쳐지더라. 그게 힘을 막. 그게 진리를 깨달으면 아 그렇구나. 이럴 때. 여러분, 우리 두 목사님들은 지금 젊어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마누라 병덕태가 젊어지고 있다고. 예. 네. 예. 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런 거야.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근데, 이제 하하하하, 이거 못하는 거는, 지우. 근데, 부정적인 거랑 긍정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고, 긍정적인 것을 조금 생각했는데. 그렇지.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잖아. 악령은 조건적이야. 그렇지?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은, 무조건, 뭐냐면, 악령이 나를 괴롭힐 때, 성령은 나를 악령으로부터 어떻게 끌어 당겨가지고 갈 수가 없어. 왜? 무조건적 사랑은 강제로 끌어갈 수가 없다니까. 그렇죠? 누가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줘요. 그것은 선택의 능력. 판단을 해줍니다. 성령은 조용히 일로 가면 너 죽어. 일로 가면 살 수 있어. 어느 쪽을 선택할래? 하는 그래서 네가 선택만 한다면 내가 너를 어떻게 악령으로부터 끌어내서 승리하도록 해줄게. 라는 그 능력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 그것은 누가 주는 거라?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그냥 완전히 밥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질문대로 왜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더 많이 하냐, 긍정적인 생각보다. 왜? 악령은 자꾸 우리를 부정적으로만 어떻게 강제로 끌어 당기니까 그렇다 이 말이야. 그리고 성령은 강제로 긍정적이도록 만들지는 않으시니까 그렇다 이 말이야. 알겠지? 저 보세요. 얼마나 총기가 있는지. 벌써 저 나이부터 긍정적, 부정적. 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지우는 앞으로 의사가 돼가지고 뉴스타트 한대요. 뉴스타트 선생님이 된대. 좋아 죽겠는 거야. 좋아 죽겠는 거야. 보세요. 참. 그래서, 자. 가만히 자. 맥이 끊겼다. 그래서 이 악령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성령을 선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조용히 기도로서 성령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게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기도한다고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딱 감았다 하면 온통 나쁜 생각만, 부정적인 생각만 나를 지배해요. 그만큼 나는 하나님을, 성령을 선택하겠다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악령은 뭐예요? 네가 기도를 해? 웃기고. 너는 나쁜 년이야. 뭐 너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옛날에 뭐예요? 뭐 잘못한 거, 나쁜 생각했던 그거를 막 갑자기 막 전부 어떻게 생각나게 해줘가지고 도저히 내 마음으로는 기도할 분위기가 뭐예요? 조성 안 되도록. 그러니까 기도한 그 장님 말이야. 기도한다. 너 같은 더러운 년이 기도를 한다. 전 그런 거 많이 해봤어요. 저는 우리 애들 때문에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한 사람. 막 마약도 하고 막 감옥도 가고 막 애들 난리를 쳤어요. 뭐 세부적으로 하면 이건 정말 이루 정말 정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술도 안 먹고 마약도 안 하고. 그래서 견뎌, 제정신을 차렸던 것이 그 기적이에요. 이름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 애들 때문에. 그러면요, 어떤 생각이 샥 스치고 지나가냐면, 악령이 이상구의 마음속에, 이 아빠의 마음속에, 그냥 차 사고가 나서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지. 이런 생각이 척 들어와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뭐예요? 그러면 그냥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악령의 생각에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면,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상구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야. 예. 예. 여러분, 치매 부모,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면, 이거 정말 여러분, 그거 안 당해보시면, 예. 그 마음이 괴롭고요. 왜?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양말이 없대요. 그래서 양말로 어떻게 해요? 어디다 벗어놨는데요? 탁 째려봐요. 네가 훔쳐갔잖아. 탁 그래요. 이거 이루 말할 수 예? 옛날에 우리 어머니, 어머니하고 이제, 우리 여행 좀 갑시다. 그래서 여기저기 댕기다가 이제, 울산에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구지만 지금 그 친구의 나이는, 지금 이제 뭐, 5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는 울산서 뉴스타트를 좋아해가지고 아, 뉴스타트를 전하고 참 뉴스타트를 좋아하는 친구네. 그런데 네. 이제 그래서 그 친구 별명이 울산서는 장상구예요. 예, 네. 장상구. 그래서 이제 부인은 약사고 했는데 아. 이제 그 친구 집에 이제 갔어. 가서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친구하고 이제 뒷산에 이제 운동하러 갔어. 그래서 운동 다 하고 한 시간 반 후에 이제 내려와서 식사 하러 타고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옆방에 주무셨거든. 우리 어머니가 탁 저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나 너하고 말하기 싫다. 대화 안 하겠대. 하여튼 여자들 말 안 하는 게 무기니까. 아니 왜 그랬냐? 네가 어떻게 이런 인간이냐? 난 영문은 모르겠어.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니 같은 인간이 내 아들이라. 아, 참. 죽을 지경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세요? 얘기를 하세요. 우리 어머니 뭐라고? 내 시계 내놔라. 시계 내놓으래. 근데 그 시계가 누가 사준 시계게? 제가 사드린 시계야! 아시겠죠? 시계 내놓으래. 왜 그러냐고. 시계를 네가 훔쳐갔다, 이 말이야. 우리 어머니 딱 그렇게 단정하고 있어. 아, 그렇구나. 그 시계를 아무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 여행 가방, 별로 큰 가방도 아니야. 여행 가방을 몽땅 들고 와서 우리 어머니 소지품을 전부 깠어요. 아, 그렇죠. 뭐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어저께 시계 찬 걸 제가 봤으니까. 그래서 다 까발리고, 그래서 한 30, 그러다가 이제 뭐 또 조그만 뭐, 그 지퍼 달린 그 주머니가 있는데 그걸 열어가지고 탁, 고개 탁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시계를 누가 훔쳐갈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잘 모셔놨는데 그걸 잊어버리신 거요. 그러고는 저보고 가져갔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생각들은 전혀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다 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인간이. 인간은 그런 존재다. 이거죠. 근데 이제 치매 걸리기 전에는, 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이걸 내가 왜 훔쳐가겠습니까? 어머니 여기 이제 숨겨놨네. 이거 제가 사드린 거 아니에요. 사드는데 이게 벌써 한 15년, 20년 전에 사드린 거야. 이 고물딱지 시계를 누가? 그 우리 어머니가 탁 시계를 이렇게 제 얼굴을 보시더니 내가 큰 병에 걸렸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막 희망이 부풀렸어. 야, 낫는 것 같다. 예. 네. 그 순간은 뭐예요? 그 순간은 정신이 들었어. 정신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락날락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야, 어려움이 좋아지는 것 같다. 아침 식사하고 나니까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 겪으면 탁, 마음이 아파요. 와, 막 좋아지는 것 같을 때는 막 기분이 막 좋고 막 그런데. 그래서 이 참, 아, 여러분, 그, 아, 그래서, 이 악령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나쁜 생각을 악령이 잠시 동안 집어넣어주고는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매도합니다. 나쁜 자식. 뭐 네, 응? 네 딸이 그냥 차 속에 나서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누가 넣어줘놓고? 그 악령 지가 넣어줘놓고. 지가 넣어줘서 내가 나쁜 생각을 하게 해놓고, 정죄는 누가 해요? 그러고는 나보고 나쁜 놈이에요. 정죄예요. 거기에 속지 말아라. 아시겠죠? 그런 모든 정죄를, 죄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해서 우리의 모든 정죄 받을 것을 이미 어떻게 하나님은 깨끗이 없애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이거를 모르면, 이거를 믿지 않고 있으면 맨날 악령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할 수밖에. 그래서 악령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 거짓말 한 거, 이런 걸 다, 그 누가 하게 한 거예요? 누가 넣어준 거야? 그 악령 자기가. 그러니까 막, 기도만 하려 그러면, 그 생각나게 해가지고, 막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기도할 맛이 뭐야? 뚝 떨어져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할 생각도 안 나오고, 기도해야 될 말도 안 나오고, 생각도, 머릿속에는 막 계속 베타파가 막, 휘몰아칠 때는, 그냥 두 손 모으고, 어떻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실 거 아닙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그냥 두 손 모으고, 그냥 가만히 막, 누워 있든 엎드려 있든 하여튼 하나님만 불러 그냥 여기서 막 온갖 악한 생각이 돌아댕겨도 하나님 이거는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요? 악령이
그럴 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말도 무슨 말 해야 할지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행동만이라도 내가 기도하는 신용만이라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장 귀한 기도로 받아주신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제일 안 받아주는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대중 앞에 나서 가지고 폼 잡는 기도 있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에게 기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너는 이미 네 받을 상을 받았다. 그래. 왜? 교인들이 뭐라 그래? 장로님 기도가 참 좋았습니다. 그럼 장로님 어떤 뭐? 칼 멀려 뭐 이래서 너.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형식적.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행동의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몸으로 행동으로 기도하는 거. 자, 그런 행동의 기도를 하다 보면 뭐 똑같은 또 뭐 두 손 모으고 이런 것도 너무 오래도 또 못해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 네. 찬송을 불러야 돼, 노래를. 그래서 여러분 찬송 배운 게 없으면 그냥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야 돼. 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은 얘가 얼마나 나에게 의존하고 싶은가 그 마음만 나타나면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마치 기도에 뭐 어떤 공식이 있는 것처럼 저한테 와서 박사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법이 없어. 누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제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노래를 불러도 그것을 기도로 여겨 주십니다. 아시겠죠? 기도.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강의 끝나고 그것도 기도 중에 인류 기도로 여겨 주신다고요. 이래서 내 기도가 그 생명을 받아 유전자가 켜질 수 있는 그런 기도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춤을 춰도 그 춤이 기도야.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하 웃지도 못하게 노래도 못하게 춤도 못 추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악령의 무기가 쑥입니다. 쑥. 왜 쑥스럽다 이거야. 쑥스럽다. 그 쑥을 이기다. 아시겠죠? 아마 쑥의 대장이 있다면 제가 쑥의 대장일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쑥. 뭐 본부장님이 노래 시켜도 쑥스러워서 안 하대요? 그 쑥스러워서 안 한 건 아니에요. 본부장이 노래를 시킬 때는 노래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노래를 시킨 거예요. 왜? 우리 남편은 쑥 같은 거는 별로 문제를 삼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이 본부장을 보면, 노래가 그렇게 술술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노래를 하려면 이게 무드가 좀 잡혀야 돼. 그냥 강의하려고 툭 나오는데, 노래 하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 그래요? 걱정을 못 하고서 버리고서다. 저는 굉장히 쑥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냐면, 초등학교 때, 이제 출석 부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네, 네, 네 하는데, 이상구 그러면, 아마 지우는 반에서 목소리가 제일 클 것 같아, 그렇지? 조금 더 큰 애가 있어? 엄청 큰 놈이 있어? 오, 그래서, 근데 저는 막 소리가 기어 들어가. 그래가지고, 참, 저도 고민했어요, 어릴 때. 어린 나이지만은. 내가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예, 네, 진짜 걱정이 돼. 이 사회에 나가서, 뭐, 취직도 하고, 뭐, 생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요. 그래서 학교 가면, 꼬다는 보리자루야. 상구라는 애가 학교 왔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는 그런 애. 한쪽 구석에 맨날 처박혀. 저 가만히 있고. 그리고 몸이 무지무지 약했어요. 그래서 맨날 아파.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끔 가다가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하하하하 배꼽을 잡고 웃는데 저는 제가 꼬마 때 2살, 3살 이럴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가 기가 팍 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항상 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맨날 감기 들리고 뭐 맨날 뭐 편도선염에다가 맨날 뭐 기관지염에다가 맨날 기침하고 뭐. 그런 애에서 제가. 근데 이제 내가 중학교 2학년 13살, 14살인가. 예. 그런데, 그때 가서도 계속 그랬어요. 근데, 그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얘를 한번, 좀 변화시켜 줘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한 번은 반장, 부반장을 선출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 이번에 너희들이 반장 한 명, 부반장 한 명을 선출해라.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담임선생 직권으로 제2부반장을 담임선생님이 임명하겠다. 그 말을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아니, 그 이상하다. 뭐 부반장이 뭐 한 명이면 충분하지 뭘 또 자기 직권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부반장을 둘이나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나 우리 선생님도 좀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그 부반장이 누구게? 제2 부반장이 이상구래요.
그래서 저는 막 제2부반장은 이상구다라고 담임선생이 발표할 순간에 막 다리가 후들후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소감 발표를 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출된 두 놈은 이제 나가서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박수 쫙쫙 치고 이제. 근데 이제 이상구 나와. 그래서 이제 나갈 때, 나갈 때 벌써 애들이 뭐요? 그래서 이제 단위에서 하죠. 저는 부반장 못 합니다. 그 우리 담임 선생은 감투를 턱 치어 놓으면 뭐요? 좀 기가 살까봐. 전혀 못 한다. 못 합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우습다고 와 웃었어. 임명하신 담임 선생 똥 대버렸어.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런 담임 선생이 이제 끝나고 교무실에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상구야, 이게 큰일이네. 나는 부반장을 시켜놓으면 좀 신나게 생각할까봐 그랬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고 큰일 났네. 너는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바뀌도록 노력을 해봐. 그래서 그날 책가방을 들고, 그때는 뭐 맨날 걸어 댕겼으니까 그렇죠. 그 걸어가면 집까지 가는데 뭐 대충 한 3시간, 1시간 조금 더 걸려. 하면서 바뀌어야지, 바뀌어야지. 내가 바뀌어야지. 계속 이러고만 살아갈 수가 뭐요? 없잖아요. 바뀌어야지. 어떻게 바뀔까?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은 자기 방법을 사용해봐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보고 네가 알아서 바뀌도록 해라. 맞아. 바뀌어야 돼. 자꾸 너무 늦추면 안 돼. 바뀌어야 돼. 그래서 집 다 가까이 가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게 이제 성령께서 넣어준, 정신이 들었다. 아하. 연습을 하면 되겠지. 무슨 연습? 그 당시엔 제가 참 웃고 싶었어.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웃기는 얘기 할 때, 나도 같이 다른 애들하고 같이 배꼽 잡고 좀 웃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내가 웃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게 유전자가 다 꺼져서 못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내가 책가방 탁 놔놓고 오늘부터 시작한다. 아주 똑똑하게 마음으로 오늘부터 나는 웃는 연습을 하겠다. 그때는 하나님도 몰랐고, 그렇죠? 그러니까 웃는 연습을 해봐라 라고 제 마음속에 탁 그 마음을 넣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야? 네, 성령이야. 악령은 나를 절대 웃지 못하게 탁 가둬놓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가방 놔놓고 책상 위에 거울 탁. 네. 와. 막 웃는 연습하려고. 이랬더니, 어떤 놈이, 이래. 아무리 둘러봐도 보는 사람 없어. 방 안에 나 한자밖에 없어. 그 이상하다. 근데 막 나를 비웃는 소리가 막 크게 들리는 거예요. 웃으려고 할 때마다. 이상하네.
그렇지. 마음속에서 나는 소리네. 그래서 내가 또 이 마음속 이 안에 그게 다른 놈이 아니고 누구라? 나야. 자,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어린 나이에 내가 두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야. 변해야 되겠다는 상구가 있고 변하지 뭐요? 못하게 옛날 상구로 그대로 남아 있고 싶어 하는 상구. 그거는 나가 아니라 성령은 나에게 변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고 악령은 뭐요? 너는 안 돼.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참나 거짓나라고 그래요. 참나는 누가 들어와서 만들어준 나예요? 성령이. 거짓나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야, 내 속에 변하고 싶은 상구가 있고 뭐예요? 변하지 못하게 하는 상구가 있구나. 그것이 성령인지 악령인지는 제가 그 당시는 몰랐죠. 예. 네. 그래서 나는, 그러면 나는 끝끝내 뭐예요? 변할 거야. 그래가지고 또 탁 하니까, 예. 네. 또 히히! 그래서 얼마나 사람을 쑥스럽게 하는지 몰라. 그 놈의 쑥을 어떻게 제가 시끄러시기야. 시끄러. 막, 제가 막 발로 막 이렇게 실제로 밟았어. 시끄러워. 그리고 또 막, 이제 창피해도 쑥스러워도 어떻게, 그게 뭐예요? 선택. 또 선택. 더 강하게 선택.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변했다고요! 네. 피나는 노력으로 선택에 성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간을 그냥 매일 막 하루에 한 두 시간씩 막. 예.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는 얼굴 표정이 밝아져. 그 학교 가니까 애들이, 저기 얼굴이 달라졌다.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소리 내서 웃기. 하하하하. 하면 또 자기가 또 휘! 시끄러워, 새끼야. 그래서 제가요, 한 달을 싸웠어. 그랬더니, 학교 가니까, 이제는 선생님 우스갯소리 할 때 좀 웃음이 나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이제 여름방학이 됐어.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이제 우리 외갓집, 울산이 우리 외갓집입니다. 우리 친가도, 친가는 배영. 예, 병영. 우리 외가는, 외가는 이제, 그 요즘 그 일대가 전부 정유공장으로 들어섰었는데, 그때 대현. 고사리, 대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 그러니까 거기가 참 우리 애가집 과수원이 참 멋있었어요. 그리고 저기 조금 나가서 바다도 보이고 참 문수산도 보이고. 예. 그런데 그 과수원 한복판에 가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름방학이 끝나면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크게 웃는 사람으로 변할 거야. 라고 선택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과수원 한복판에서 제가 우하하하하 하고 연습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가 1900
1960년? 응. 제가 43년생이니까, 1958년, 57년쯤 되겠다. 그때, 울산, 우리 애가집 과수원에서 대한민국의 웃음 치료가 처음 시작됐다. 그전에는 목소리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막, 그래가지고 이제 탁 개학을 했어. 개학했어. 근데 이제 선생님 이제 수업 시간에 재밌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막 너무 웃어가지고, 전 그때 이제 키는 컸으니까 맨 뒷줄에 앉았어. 그래서 선생님 우스갯소리 탁 하자, 제가 뒤에서, 하하하하하! 애들이 전부 놀래가지고, 상구 아이가. 여러분. 그때 그 웃음 치료를 성령이 선택하게 하신 그 웃음 치료를 제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오늘 여기서 못 만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인간의 그 선택 하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직도 좀 수줍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뉴 스타트 핑계대고, 그래서, 그래서, 어서세요. 우리 옛날 여러분 선배 중 이런 분이 있었어. 좋아! 나는 집에 가서 이제 웃을 거야, 이제. 이분이 별로 말도 없고, 이제 마누라가 너무 척척척척 다 해결하고 그러면 남자가 말이 없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게 자꾸 말이 없어지면, 유전자가 안 켜져요. 여러분, 상효 봤죠? 그렇죠? 상효 씨. 집에 있으면 할 말이 없어. 밖에 나가서 리아카를 밀고, 하니까, 여러분,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물건도 사주고, 돈도 벌고, 이렇게 선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선택. 그래가지고, 제가, 그다음부터는, 이게 뭐든지 올바른 선택을 하면 변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웃을 거야. 그래서 이제 집을 나서서, 이제 산책을 산으로 가는 길에 하고 이제 아주 작정을 해서 그래도 이제 여기서는 통했는데 서울 시내에서 가는 사람들이 전부 자꾸 쳐다보고 그러니까 좀 쑥스럽잖아요. 그래도 나는 할 거야. 이제 이런 기백이 있어야 돼. 그러다가, 그래도 아무래도 자꾸 이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래서 이게 좀 거북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이제, 하고 가는데, 근데 저 멀리에서 이쪽으로, 자기 쪽으로 오는 사람이, 하고 오는데, 이분은 전화를 하면서, 그래서, 이야, 요거 좋은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저 맞은편에서 사람 올 때마다 전화 꺼내가지고, 그만큼
적극적으로 선택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